모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말씀이 나는 것이 아니다. 말을 못해서 마임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해야 되죠. 방금 감상한 작품은요, 인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간략하게 수묵화처럼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곰 같고 유년 시절을 표현했고요. 다음 청소년기에 책을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청년기의 갈등을 총 쏘는 표현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다가 결국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여정을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결핍을,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많이 채우려는 욕망으로 살아가는데요. 저 역시 그런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마임 공연자고요. 또 가끔 연극의 배우로도 출연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나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술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요. 그런 삶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은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지 않는가, 그런 걸 항상 깨닫고 있어요. 그럼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 저희 때는 그 아름다움은 뭘까 하고 아름다움을 밑자로 쓰고 미학으로 넘어갔거든요. 한자로 밑자는 큰 양이잖아요. 양이 크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따뜻한 털을 줘서 또 배부른 양식을 줘서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양으로 하늘에 감사의식을 지었겠죠. 한글로는 뭘까요? 한글로 아름다움. 두 팔을 아르면 이게 아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 답답. 답답은 프로이드의 이드의 에고, 슈퍼에고처럼 욕망을 구분하는데요. 한글로는 하고 싶다, 되고 싶다, 닫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하고 싶은 욕망은 뭐 먹고 자고 싸고 일체적인 욕망이겠고요. 되고 싶은 욕망은 되고 싶다. 뭐를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많은 잘못된 욕망을 발현하곤 해서 신문지상에 많은 기사들이 나곤 해요. 닫고 싶다의 욕망은 뭘까요? 닫고 싶다. 되고 싶다의 더 상위 개념인데, 꼭 되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된 것보다 더 다운 사람들이 많죠.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다우신 분들, 또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답게 다르게 사시는 분들을 우린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해요. 이렇게 커지는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름 자기 아름답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답게 되는 거가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두성 닿으면 되는 거죠. 제가 장동건 같이 멋있어지려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점점 멀어지곤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떻게 제 아름다움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길어지면 어떡하다가 꼼딱꼼딱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연기자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많이 볼 수 있는 건 TV니까 TV 속에 있는 배우들을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그리고 자기를 그냥 막 발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망의 대상이었고요.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아 나 두성이가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사랑하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라고 외치고 싶은 욕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때는 뭐 연극영화과 간다고 그러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뭐 두 번이나 가출을 했지만 실패하고요. 결국 그냥 일반 대학에 가요. 가서 동아리 활동으로 연극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외치는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배우의 길을 걷는데요. 히든 스테이지처럼 매번 숨어 지내는 과정을 보냈습니다. 연기를 하다가 어떤 아주 큰 무대였는데 거기에서 첫 무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고함고함 치면서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사하고 아, 오늘 정말 잘했다 하고 분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분장실에서 아주 유명한 한 배우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요. 그 배우님이 선배님이 얘 모기야 물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 모기가 누구지? 그때 분장실은 저도 꽤 없었으니까 제 목소리가 모기같이 작았다고 그렇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에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라 바로 좌절하죠. 그래서 소극장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저희 때는 소극장 운동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극장에서 연기를 하다가 어느 날 연출로 그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연출을 할 때 또 배우들과의 이렇게 관계들이 저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혼자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게 됐어요. 중얼중얼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는 공연을 만들었는데 그 공연이 마임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임은 하지만 이렇게 작아지는 저를 안아주었고요. 또 치유해 주었고 세상과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언제부터 마임했어? 이렇게 묻는 자리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손짓발짓한 게 마임의 시작이야 라고 대답하고 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생각 드는 것은 바로 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마임이스트구나 우리 모두는 예술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을 배우면서 나이 먹어가고 또 사회화 되면서 점점 천진난만함을 잊게 되고요. 또 몸은 이렇게 뻣뻣해지고 억압되어 가고 급기야 외모 가꾸기에 몰두하고 저같이 이제 머리가 없어지는 사람은 머리 심기에 되고 성형을 하게 되고 또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제 저는 그런 저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통해서 아 마임은 그런 우리를 안아줄 수 있구나 또 세상과 소통하게 해줄 수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장애인 분들이나 교도소에 계신 분들, 또 미혼모, 고아원, 공부방 친구들, 그런 문화 공연까지 멀어지는 분들과 함께하는 공연과 또 워크숍을 할 때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제 아름다움과 만나고요. 또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믿게 되는 그런
그런 소중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충만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깨닫기 위해 자기의 아름다움과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수화로 간단한 몸짓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걷다 음악 좀 깔아주시고요. 아름다움을 우리나라 수화고요. 검지로 그냥 뺨에 대고요. 이렇게 돌려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함께는 주먹을 쳐서 새끼 맞대고요. 검지를 펴요. 검지가 모아지면 함께, 함께.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는 손바닥 위에서 두 손가락을 걷고요. 걷기, 목을 살짝 매만지면서 앞으로 모으는 것을 늘 그냥 기도, 소원,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 늘. 한 두 사람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와보실래? 네.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를. 빨리 걸어. 내 앞에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를. 걷다가 앞에 좀 안아볼까요?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를. 걸으면서 내 뒤 뒤를 두면 다 앞이 되죠. 또 걷고 내 위에 위에 아름다움과 함께 위에를 한번 알아볼까요? 하늘이 있고 천장이 있고. 네. 내 밑에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를. 밑에 흙이 있고 네. 꽃이 있고 걷고요. 네. 온 주위에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를. 네, 걸어보세요. 이제 걸으면서 온 주위니까 이렇게 앉고요. 또 걷다가 또 있네요. 네, 앉고요.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어제 28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줄였더니 너무 짧아졌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요. 우리 지금 생각나는 꽃, 내가 좋아하는 꽃을 한번 그려볼까요? 눈을 감으신 채로. 네, 그 상태에서 눈 감으신 상태에서 네, 심장 박동을 손바닥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번째 할게요. 불을 켤까요? 네, 불을 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하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서 작은 씨앗이 남았어요. 네, 한 손바닥에 놓고요. 씨앗을 바라보고 엄지검지로 씨앗을 집어서요. 옆에 친구한테 내 씨앗이야. 씨앗이야. 네. 네. 그래서 자기 허벅지에 살짝 내려놓고요. 옆에 허벅지가 아주 고운 땅이에요. 고운 땅이에요. 네. 그래서 흙을 살짝 하고요. 돌도 좀 솎아내고요. 씨앗 안 잡으셨죠? 씨앗을 다시 집어서 심어요.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꾹꾹 누르고요. 우리 각자 친구들 옆에는 물 조리개가 있어요. 물 조리개 들어서 물을 흠뻑 줄게요. 쉬해볼까요? 뒤에 놓고 잘 자라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자라라.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요. 들숨 날숨. 이제 나는 내가 심은 씨앗이 손가락을 바닥을 향해서 쭉 뿌리를 내리고요. 오른손을 위로 향하고 왼손을 쭉 밀어줘요. 점점 싹이 흙 속에서 자라요. 돌이에요. 네, 옆으로. 네, 아, 여기 조금 틈이 있어요. 그다음에 왼손을 쭉 자라서 올라가요. 아, 여기는 더 큰 과일덩어리예요. 우와. 헤매다가, 아, 저기에 아주 고운 흙이 있네. 우리 기지개를 켤까요? 쭉 기지개를 켜고. 네. 나는 이제 흙 위에 돋은 싹이에요. 네. 오른쪽 옆구리가 간지러워서 봤더니 잎이 돋았고요. 왼쪽도 잎이 돋았어요. 작은 잎사귀 밑에 가시가 톡톡, 가시가 점점 자라서 옆 친구 옆구리를 노려봐요. 그리고 마침내 반대쪽 친구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사정 없이 점점 가지가 쭉 뻗어나갈게요. 가지 끝에 주먹을 한번 모으고 살짝 돌려볼까요? 가지 끝에 꽃 봉우리가 맺혔어요. 봉우리가 천천히 열리고요. 활짝 폈어요. 바람에 춤추고요. 점점 꽃이 다가와요. 하나, 둘, 셋. 짠! 안녕, 나는 목련이야. 넌 뭐니? 너 개나리야? 무슨 꽃이니? 어? 넌 무슨 꽃이야? 개나리야. 네, 민들레 꽃처럼 씨앗이 점점 익었어요. 하늘도 날려볼게요. 네, 씨앗이 날아간 하늘에 엄지 손가락 쫙 붙이고, 엄지 손가락 붙이고, 엄지 붙어서 씨앗이 날아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요. 옆에 친구 어깨 한번 앉아볼까요? 옆에 친구 어깨. 네, 안
뼈매 한답니까? 뼈매? 네, 그러면 머리에 한번 앉아주고, 아, 예쁘다, 이때요. 네, 다시 날아올라서 내 마음에 앉아요. 잠시 눈을 감고요. 나는 아주 부드럽게 호흡해요. 날숨 하나하나 빼요. 살짝 미소 지면서 들이쉬고요. 편하게 내쉬면서 나는 부드러워지고요. 네, 이제 눈을 뜨고요. 자기를 한번 쓰다만 줄까요?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우리 남학생들, 아, 멋있다. 네, 그 다음에 위로 손을 뻗고 위에는 하늘. 같이 해볼까요? 위에는 하늘.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밑에는 땅. 가운데는 나. 가운데는 나. 소중한 나. 소중한 나. 네, 고맙습니다.